자, 물어보세요. 자, 제 샘플실로 한번 갑시다. 자,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심사위원서 예보링 씨, 박현서 씨로 좀 착석해 주시고요. 피고인들 이쪽으로 이쪽으로. 네, 또 네, 고소인들 착석해 주시고요. 자, 오늘의 그 사건명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7분 후에 어떤 한 모 여성분이 회사에 오세요. 그 여성분이라 함은 정재열월. 내가 세상에서 실물로 봤던 여자 중에 아 이제 귀에 딱지 않겠어요. 가장 예뻐서. 네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촬영을 이제 하자라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와서 어? 저도 갈래요. 이거 저도 필요 없어요. 잠깐만. 라고 두 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재열이랑 제가 아니 필요 없어. 우리끼리 그냥 갔다 오면 돼. 라고 했더니 아 그래도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.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. 아 저 진짜 안 이랬어요. 그분이라 하면 장은비님이에요. 장은비님. 아... 장은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자리 잡게 됐네요. 그분도 많이 똑같아요.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여성 언니 어, 그분도 진짜 예쁘다. 어, 진짜 예쁜 거 같아. 예쁘다. 국민님이 이제 오시고 어떤 관계예요, 기동 씨랑? 아니 그 유튜브 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아~ 오셔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은 안 했고 정재열이 저한테. 아줌마의 절제력. 그래서 뭐 아줌마의 절제력이야. 자,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잠깐만 한번 불러볼까요? 아, 네. 네 바로 불러볼게요. 잠깐만. 아, 저 준비 안 했는데. 아, 와, 나 아니야. 아니 나는 그냥 촬영할 때 PD 감독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. 굳이?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웃백은 아웃백 예약을 하는데. 너무 여미새다. 아니 아웃백 예약을 하는데 PD가 한 명도 필요하지 않겠냐. 아, 아니 PD가 한 명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질문 아닌가? 조용히 하세요 그냥. 아니 화장하고 진짜 너무 억울하다. 괜찮겠어? 선생님 양옆에 제가 큰 여자들. 선생님 바꿔주세요. 근데 우리도 안 될 것 같은데? 잠깐만. 저 재현님 뒤에 가려줘야겠다. 잠깐만. 보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좀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. 뭐가요? 좀 이렇게 앞에 앉아야 될 것 같아. 아 은빈님은 보고 얘기하기 힘들어서? 아니 그게 아니야. 뿌링을 보고 왜 보고 얘기하기 힘들어? 뿌링을 보고 해. 어 뭐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카드로. 여기로 오세요. 부담스럽겠다. 나 항상 무슨 촬영이 되겠어. 아 감사합니다. 여기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예, 어머, 예. 근데 내가 얼핏 본 게 반만 본 거였구나. 진짜 신원이 진짜. 네. 카메라보다 훨씬. 영문을 불렀어. 밥 먹자고. 잠깐만, 우리 크리에이터들 보호를 위해서 조금씩. 아, 너 그래 너무 잘하시는데. 아, 왜 이렇게 이만해. 이만 중에 완전 옆으로 가겠다. 아, 아, 우리를 보호를 위해서. 일단 학습하지 마. 설마 따서 듣고. 근데 뭐 제이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. 저는 애가 아파. 아 애기라고 하면 고양이야. 진짜 애가 아파. 아니 정상인이 아니잖아. 왜냐면 애기가 있는 아픈데 내가.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세요? 저 지금 30만. 와. 내가 또 팔로우 해놨거든. 언제 했어요? 잡아지 않아? 31만. 와. 유튜브로 대장되셨어요. 근데 있긴 있는데 지금 일단 그거 있어. 그럼 내가 또 침대 선수를 가라니까. 제가 저번 주 번째. 이상형이 뭐예요? 아이는 저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 어.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일단 먹어요. 술을 싫어하거나 못 먹는 사람. 너 술 좋아해? 난 술 진짜 좋아해. 제 주변에서 너는 눈이 발바닥에 닿느냐고. 어? 어? 아, 그럴 수 있어요? 아니 저는 발바닥보다는 튀는 정도의 외모들이라서. 아 그렇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남자 세 명 있으니까 그나마 제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예. 뭔가 이상형이랑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? 얼굴을 왜 자꾸 가리고 그래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아 잘생긴 척 하려고 그러지 마. 내 짝으로 맞는데. 잠시만요. 꼭 선택을 해야 되냐?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. 아 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이 지구상에 남자 세 명밖에 없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네, 바로 상처를. 아, 상처를. 아 여기서 상처를.
야, 나 앞에 못 가. 사랑한다, 내가. 아, 잠깐만. 얼굴 안 본다면서요. 야, 2등 갈래? 걔 꼴등 아웃백 가서 아무것도 안 먹기. 계산하기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3위로 계산하기? 3위로 계산하기. 4비로 계산이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뭐 먹는 건 할래? 먹는 건? 진짜 먹으래? 그러면 은미님이 주는 것만 먹기.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죄송합니다. 내가 예쁘다고 해서 오신 건데. 제 연하 안돼. 야야 대충 밥 먹고 보내자. 야야 야. 어, 아 개웃겨. 옷 갈아입는 거야? 계속 카메라 들어. 카메라 제가 들어요. 아 내가 듣는 게 맞다. 너가 듣는 게 맞긴 해. 안녕하세요. 식사를 마실까요? 네. 말 좀 편하게 할까 이제 우리끼리 있는데. 아 진짜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어 그래. 먹고 바로 가. 아 쟤 왜 그래요? 아니, 뭐가?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르잖아요. 그 뒤에 벨트해야 돼요. 벨트 해주는 거. 야, 근데 이게 스윗하네, 확실히. 단톡방에 뭐 올라왔죠, 와. 사진?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? 뭔데, 뭔데? 아니 이게 너 짜증나. 이렇게 똘랑똘랑하냐? 재생 혜연이랑 대화할 때 등 태는 되지 않나? 아니 눈이 반이 난 재생이 그러니까, 크다고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이렇게 하고 맨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. 하는데 그러니까? 성격을 많이 보세요? 네. 한 몇 프로 정도 어떤 보세요? 성격을 좋아하시나요? 어떤 성격을 좋아하세요? 2차전 시작됐다. 좋아하는 성격? 전 재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? 재밌는 거? 네. 오늘 만담쇼 보겠네.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재현이 호랑 맞고 싶어요. 스테이크 먹어도 된다. 왜? 아, 스테이크. 은미님 처음 왔는데 오늘. 등뱅뱅. 샐러드 뭐 좋아해요? 뭐 좋아하시는 거? 아 자꾸 신경질 내지 마. 아니 물어보는 거야. 저기 뭐야 치킨 텐더랑 단톡방에 이런 거 올리시면 어떡해요. 제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으로 나왔잖아요. 뭐예요? 우리는 단톡 봤어요? 네? 봤어?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나 진짜 모르겠어. 아니 근데 쟤네 부끄러울 때 맨날 이러고 우드 가면서 이러고 우리 사귀어 거의 아니 재승 왜 이렇게 표정이 아니 재승 눈이 가슴에 가 있는 거 같은데? 아니야? 근데 남자의 제일 경계해야 할 게 새로운 여자거든요. 맞아요. 네, 지금 생기가 돌잖아. 퍼스널 컬러 은비네. 어? 오늘 하루 종일 얘기 안 하네. 재승이 신났네 아주. 나 신났어. 컨텐츠. 신났어. 아주 자기는 무슨 지금 왕자님이야. 어? 우리끼리 싸우니까 거기서 1등인 거지. 그래. 너 희영님 꼈으면 바로 희영님 꼈으면 나가리야. 아까 희영님 진짜 잘생겼거든요. 실제로. 마스크 벗으면 더 잘생겼어요. 아 이걸 안 보신다면서요? 이걸 안 보질 않죠. 근데 그건 있어요.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얼굴 값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똑같은 거. 너 꼴값을 잘래. 재밌는 거 봐야 돼. 설명해봐. 제 모습이 그거 맞잖아요. 그럼 왜 꼴찌야? 왜 꼴찌예요?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? 못생겼으니까 꼴찌지. 새 명이었잖아요. 다른 분들이 많이 있던 것도 아니고 새에서. 아 우리 그럼 다 같이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걸로 합시다. 은민님도 편하게 하세요. 제가요? 어때요? 이게 지금 3대의 소개팅인데 하다가 못 견디겠으면 이 누구가 나가면 돼요. 알겠죠? 아, 이게 장치예요 장치. 지금 눌러주세요. 지금 안 돼요. 누구가 나가면 돼요. 오케이? 아니 또 모르는 거야. 아, 뭐 자꾸 모른대. 뭘 몰라. 아, 사람들 모르는 거지. 맛있게 드세요. 괜찮아. 괜찮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땡땡땡땡땡.
그래요. 근데 올랐다고. 아니 이제 이제. 감사합니다. 너 근데 은근 약간 스윗? 약간 아 뭔데 스윗한 척을 내가 언제 스윗한 척이 좀 있다 이재준이 지금 스윗한 척 근데 너무 나오고 스윗이 아니야 형님이 젠틀한 척을 하고 어 약간 목소리 톤이 약간 0.5톤 내려가 있어 뭔 젠틀한 척을 해 진짜 아 드세요 목소리 양보한다? 형님 뭔가 지금 오늘 심상치 않은데 아이 자꾸 나랑 갔다 엮어 근데 여기서 확률이 가장 높긴 해요 좀 덜어줄까요? 이렇게 손을 떨어 이렇게 손을 떨어 내가 아 긴장돼? 억지로 갖다 엮지마 내가 무슨 뭐 내가 이거 떨어주는데 긴장했고 내가 무슨 손을 떨겠냐? 난 덜어줘야 돼 누가요? 아까 이거 뭐냐고 하셔서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나 팔로우부터 치료해 마팔 말씀드린다고 안 아 진짜요? 저 가면서 팔로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? 네 기동이를 2등으로 뽑은 이유가 뭐예요? 뭐 1등이야 누가 봐도 재생이 괜찮다 치지만 여기는 이제 독인 개인인데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지 어떤 게 그렇다고만 할 수 없지? 응? 내가 괜찮아서라기보단 너가 별로라서 뽑은 거지 않을까? 하여튼 뭐예요? 다 괜찮았던 것도 있고 뭔가 포인트가 있었어 싫은 포인트요? 뭐요? 이게 좋아. 나 솔직히 나. 솔직해. 하나씩 얘기해줘. 괜찮았던 포인트. 비영상이죠. 어. 정확했어. 딱 정확했어. 싫은 포인트야. 아니야.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. 네, 괜찮아요. 슬슬 보라색. 나 끝났다 안 믿는 것만 딱 조금 끝내자 순위는 나중에 밝히고 근데 안 믿었다고 하긴 진짜 너가 이제 욕할 거 같아 다음에 1박 2일 여행 한번 가는 걸로 코스 아니고 술도 또 한 번 술 한 잔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랑은 옆자리 하고 싶다 이 사람은 최대한 떨어져 잡고 싶다 첫 번째만 일단 뽑으면 될까 첫 번째 망 이 사람 옆자리 하고 확실히 싶다. 나는 옆자리 하고 싶어 하나, 둘, 셋. 아. 와. 아, 왜 욕을 해? 아, 왜 욕을 해? 나 뭔데? 아, 왜? 사람의 또 매력이라는 게 있으니까. 잘 챙겨주셔서 스윗하신 거. 아, 그럼. 나는 너가 안 주면 못 먹는 상황이라 그런 거야. 근데 죄송한데 많이 드셨어요. 저 안 드셨어요. 자, 못생긴 못난이들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. 이제 이 사람 옆에는 있기 싫다 하는 거를. 아 이렇게 하려고. 아 이거를 이 사람 옆에 있기 싫다 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요. 잃어버려요. 네. 아 눈 좀 감아줘. 부담스러우니까. 감아. 눌러봐. 눌러봐. 하나, 둘, 셋. 밥 잘 먹습니다. 하느님, 곧 당신 곁으로 한 명 보내겠습니다. 야,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아?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아? 이제가 알고리즘 그냥 감가버린다. 얘기해. 아 진짜 성재. 은빈님이 그러니까 몸매가 진짜 좋으셔. 어쩌라고 갑자기 맥락이 맞는 얘기를 해 1박 2일 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 X발 연속 두 번 꼴찌인데 하나 둘 셋 아! 가만히 앉아 먹었다 빨리부터 진짜 치세요 아 진짜 치세요 아 진짜 치면 어떡해 아니 사람이 별로야 아 너 진짜 이마 5천 내라 배고픔 체수 2등은 뽑았었어 제가 잘 먹었어요, 재윤이. 아 이제 은빈은 가는 건가? 네, 갑니다. 관심 보지 말자. 아 왜 그래, 재윤이? 나도 은비 꼴찌. 재윤이 아무 말도 안 하고. 아, 신나면 원래 말 없는 편이야. 신나면 9년 된 남자냐? 신나면 말만으로 인해. 신나 9년 되지네 이거 언제? 와,
잠깐만. 위험하니까 이쪽을 내려. 아니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실 거잖아요 회사. 아 괜찮아. 더우니까. 아. 시계니까. 아. 지금 내리겠다. 오케이. 아 네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기둥 계속 쳐다보네. 야야야 인사대나 해. 아 뭐 빨간불인데 왜 내려와 빨간불인데. 인상이 안 좋아. 어때 실물이 어때? 어? 실물이 어때? 아 야 완전 생겼어. 아 제일 왜 삐져요. 뭐가 그냥 별로라서 별로란 것 뿐이야. 내가 언제 이런 걸로 거짓말을 치는 거 같아. 재승이 봤어요 어때? 아니 부시긴 하죠. 근데 희연이밖에 없어요 저는. 근데 제가 더 얼굴 희연이 훨씬 더 작고 좋은 것 같아. 얘는 비가 훨씬 이쁜 것 같아. 은비 무슨 뜻인지 알아? 은근 비호감. 뭐래? 빵 갖고 온 거야. 훔치면 빵. 무료로 주는 거. 뭐라? 채니 빵 좋아한다고 재생이 좀 더 달라고 하는 거. 빵 안 좋아하는데? 어떤 연이야 혹시? 야 희연아, 그래도 재생이가 널 위해서 삼행시 하나 준비했단다. 장은비로. 자, 장은비. 아,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. 왜 장은비야? 장은비는 은. 은근히 비. 비호감이다. 자 김희연. 김. 김희연은 희. 은근히 연. 그러니까 화해를 하자는 거예요? 아니면 더 화를 더 먹고 싶어요? 내 영혼의 반짝 어디 간 거야? 내 소울메이트.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거야 지금. 내 소울메이트는 어디 간 걸까? 내 이름은 재열. 내 영혼의 반짝 찾아 헤매는 방랑자지. 방랑자지. 방랑자지 이러고 있는 거야. 아 너무 더럽다 진짜. 오! 개갈 공주야. 은비님이 마지막에 기둥님 최종 선택했어. 나 두 번 꼴찌했어. 8 장은비 은근히 비호감 수고. 남자친구면 남자친구보다 죄를 싸움 잘 봐. 지식인이죠? 아 그냥 쓰다 그거 알려주면 내용 좀 들어갈 거 같아. 안녕.